안녕하세요. 이윤나 작가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? 네, 엄마표 도서관여행 작가 이윤나입니다. 저는 광고회사 김앤에이에서 크리딧,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현재 광고회사 김앤에이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맡고 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작가님, 왜 도서관이 왜 중요할까요? 저는 도서관을 독서 청정 지역이라고 부릅니다. 경쟁이나 마케팅이 없는 순수한 독서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되게 의미를 가지는데요. 그래서 책을 대할 때 편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떠나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도서관은 그런 의미입니다. 너무 덥잖아요. 더울 때 아이 데리고 멀리 가시면 고생하시니까 제가 좋은 여행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도서관에 가보세요.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, 그리고 서가로 들어가는 시원한 공간이 엄마와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신나게 몸놀이를 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7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도서관 마당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몸놀이 하시고, 시원한 서가에서 쉬시면 몸도 마음도 훌륭한 여행이 되실